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맑은 가운데 반짝 추위를 보였던 경남은 내일도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추위가 차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하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최고 기온은 6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기상대는 다음 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장애인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장애인 회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과도하게 소개비를 챙긴 지체장애인협회 김혜 지혜에 대해서 김혜 씨가 어제부터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혜 씨는 해당 협회의 후원금 출처와 용도 등에 대해 집중 감사하고 분양권을 받은 장애인 회원과 서로 합의하고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인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분양권을 받은 회원 가운데 정확히 몇 명이 협회에 돈을 냈는지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경단체가 인공갯벌 없는 마산해양 신도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갯벌을 제안한 창원 물생명 시민연대 관계자는 창원시가 애초 인공갯벌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이유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공갯벌이 없는 해양 신도시는 원도심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면 매립이 가져올 부작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창원의 한 재건축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평균 1,400여만 원에 분양되는 등 분양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양가가 폭등하는 건지 분양가 심의자료를 입수해 그 내역을 취재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420만 원. 지난해 분양한 지방 아파트 가운데 최상위권입니다. 분양가를 보면은 도대체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거 말고도 솔직히 더 낮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재건축 아파트에 분양가 심사 자료를 입수해 전문가 두 명과 분석해봤습니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제외하고 친환경 주택 추가 비용과 법정 초과 시설, 마을 흔적 보전 비용까지. 전문가 분석 결과 이 아파트의 분양가 가운데 불필요한 항목이 최소 6개, 3.3제곱미터당 61만여 원에 달합니다. 1,500만 원, 1,400만 원 이런 식으로 절대 금액을 맞춰놓고 거기다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의 산정이 좀 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4월 폐지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그 평당 2천만 원 아파트가 3~4년 안에 탄생을 할 겁니다. 아마 위치 좋고 접근성에서 오는 뭐 그런 이제 새로 지은 이런 아파트들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파트 분양가의 폭등과 건설사의 폭리를 막을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농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땅 주인들이 농지법 위반으로 대거 적발됐습니다. 밀양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만 5천여 제곱미터의 농지를 구입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땅 소유주 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농지법엔 농지를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농지 소유주가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고 20%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도 경남 지역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가 경남 100여 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다음 달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이달보다 3.4포인트 하락한 89.6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수 부진이 33개월째 기업이 겪는 최대 경영 어려움에 꼽혔고 지난달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0.3%로 전국 평균 72.5%보다 낮았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 조사 결과 경남의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연과 전용 공작 기계 등 기계 장비가 전달보다 17.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금속 가공과 전기 장비, 자동차 등도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지난달 건설공사 수주액도 8,810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했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젊은 농업 인력 3,000명을 경남에서 양성합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농업계 고등학교 등과 공동으로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매년 500명씩 모두 3,000명의 농업 경영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창업보육센터는 시설 원예와 과수, 친환경 농산물 분야에서 젊은 구직자를 모집해 전문 재배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농업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경남에서 농업 관련 전공자는 대학이 1,900명, 고등학교가 260명을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고용촉진특별지구 지정이 지난 25일로 만료된 가운데 특구 지정으로 지난 2년 동안 31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시는 고용촉진특별지구 기간 동안 11개 업체 5,230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96억 원을 지원하고 30개 업체 310명에게 고용촉진지원금 5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또 조선업체 근로자 수가 지난 2013년 12월 기준 6,400여 명에서 지난해 말 8,900명으로 2,500명 정도 늘어 고용촉진지구의 성과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